다음에는 크롤링의 법적인 문제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뒤에 하는 예제들 중에서 크롤링이 일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크롤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직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최근 이제 발브 코딩 때문에 앱 개발에 많이 뛰어드셨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 크롤링 해가지고 그걸로 유료 서비스를 출시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다룰 내용에서 크롤링이 나오더라도 이거를 어떤 유료화 하실 생각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너무 과하게 하셔도 안 되고.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과도기적인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게 예전에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소리바다라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MP3를 이제 공유하던 사이트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음악 저작권에 대한 어떤 개념이 국민들 인식에 자리 잡지 않던 시기라서 그냥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을 내가 공유해서 듣게 되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음악은 CD나 음반으로 판매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컴퓨터에 MP3라는 어떤 신기술로 추출을 해가지고 인터넷에서 공유를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법적인 정비가 안돼 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그렇게 MP3가 돌아다니니까 음반 판매량이 떨어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음반 제작자들의 이제 음악을 생계로 하시는 분들의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그때 이제 정비가 되면서 이제 더 이상 MP3를 그렇게 공유하는 거는 안 되고 지금은 이제 스트리밍 개념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크롤링이라는 것도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지금 정비를 완벽하게 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좋은 정보를 찾아가지고 제가 이거를 메모를 해두거나 스크랩을 하는 것도 일종의 크롤링의 한 부분이나 다름이 없는데 제가 이거 스크랩해서 제가 제 블로그에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메모를 해놨다고 해서 제가 그 정보를 크롤링했다고 훔쳐갔다고 저를 신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매크로나 어떤 그런 기술적 향상으로 인해서 아예 서버 전체를 다 자동으로 털어갈 정도의 그런 지금 기술이 구현이 됐단 말이죠. 그랬을 때 서버를 거의 그냥 통째로 들고 가는 수준의 크롤링을 했을 때 그게 불법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때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실제로 이 야놀자 여기어 때이 사건 때이 숙박 정보를 다 이제 털어가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분쟁이 좀 있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네이버 부동산 크롤링 해가지고 유료 앱 출시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거 때문에 지금 네이버 부동산 아예 지금 개발자 툴도 못 열게 막아놨죠.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로 이거 못하게 하는 거 억지로 뚫고 들어가가지고 크롤링해서 유료 서비스 런칭하시면 바로 고소당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유죄가 선고가 된 케이스가 있죠, 이렇게. 이게 아직은 법적 침해 여지에 대해서 말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대량으로 인해서 개인정보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관리, 영업상 이익 침해 이런 거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처벌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고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